오늘 예. 시향대제를 지내고 여기 단종릉이죠? 네. 네, 여기를 왔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중요한 거는 아까 설명하신 거 우리 예. 어몽도 선생님 파고 단종에 대한는데 우리 여기 종현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빠진 거 있으면 예. 먼저 질문이 없으면 아니 한번 빠진 게 있으면 그러니까 설명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질문이 없는데 네. 혹여라도 예. 우리 언문뿐만 아니고 예. 춤을 강조해서 예. 춤과 효 그 말씀을 좀 첨가해 주십시오. 아, 저희는요, 사실, 그 옛날, 물론 몇백 년 전의 일이지만요, 사람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는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내 목숨 귀하고, 내 거 귀하고, 다 그래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말이 삼족을 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친가 외가 결혼했으면 처가까지 3대가 멸족이 된다는 얘긴데도 그걸 무릅쓰고 단종임금 시신을 거두고 마지막 묻고 그리고 아들 셋까지 말하자면은 얼마나 자손이 다 절손될 우려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걸 감행해요. 그리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큰아들을 함경도로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도 제가 장릉에서 해설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 시대에 과연 이런 이만한 충신이 있을까. 근데요 저희는 그래서 영월 사람들은 단종임금을 정말 아니 단종임금 모신 어몽도 선생을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다. 이거를 저는 많이 강조해요. 왜냐, 이 시대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선생님들도 영월 음씨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아이, 예, 충신의 자손이라고. 아셨지요? 자, 우리 이갑순 회원사님 너무 좋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저도 그 링 아나운서 했고 아나운서를 했는데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큰릉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 다른 거 조선시대 왕릉은 한양 백리 안에 모시는 게 관례입니다. 서울 경기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임금이 능행을 가십니다. 변고가 생기면 하루에 대궐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수원에서 오신 분들은 꼭 아니에요. 수원은 백리가 넘어요. 맞아요. 수원에 윤건릉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백리 넘는데 왕릉을 했을까? 수원에다가 정조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천장을 하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백리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조임금이 뭘 하느냐? 아니 아들이니까. 그래서 정순왕후가 양자를 달라고 그래요. 양자를 줬어요. 3대를 아주 임금을 잘 모시는데 자손이 없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정승유가 다시 양자가 되는데 정순왕후가 승하시니까 자기네 선산 태주정신의 선산에다 갖다 모셔요. 그리고 그때부터 단종임금하고 정순왕후 제사를 7대를 잘 모셔줘요. 단종임금이 왕후의 복이 됐어요. 정조임금이 태주정신 집성촌으로 가셔요. 공부를 했거나 안 했거나 나이가 많거나 찍거나 여자건 남자건 무조건 해주동씨는 전부 모여라. 구유를 해요. 공부를 했는데 관직에 못 나가는 사람, 돈이 없어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다 구유를 해요. 근데 사실 구유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의 혜택을 줬죠. 불천의 안입을 옮길 천 자리의 옮기지 않아도 돼요. 몇백 년이 지나도 조상님 묘나 비를. 그래서 우리 사릉에 가면요 해주정신 묘가 8기가 쭉 있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가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후궁입니까 뭡니까 자꾸 이러는데 아 안되겠다 사람들한테 자꾸 미리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되겠다. 언젠가는 이게 분명히 논의가 돼요. 그래서 저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해설을 하면서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런 논의가 있으면 저희가 좋아요 하고 인터넷도 다 누를게요. 그래서 아이고 고마워요. 이런 일도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기가 왕릉이다 보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다 보니까 가끔은 그런 걸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래가면서.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세상은 참 요주경 속이잖아요. 예, 이동아. 조선 없이는 우리가 후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재량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진행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순대 가면은 1200년 정도 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종 할아버지께서 심은 그 은행나무인데 지금은 그 가을이 돼가지고 단풍도 약간 들려 그리고 은행이 아주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그 둘레는 한 15m 정도 되는데 시행제 끝나고 한번 들어보는 것 같아요. 1200년 된 은행나무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축하해. 국회의원 엄태영 귀중년께서는 영월홍시 대종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20년 우리 동현진 모두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엄선주 청장님 축하드리면서 직접 감회를 아마 여기 시향 대교에 오신 것도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보좌공파 창의공대 28대 손 엄선주 강원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씨 업문에 최초의 치안감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영월이요. 맞습니다. 영월입니다. 영월 얘기 나왔으니까 영월 잘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래. 자, 축제. 어이. 산이 좋고. 그렇지. 둘째, 물이 좋고. 어. 셋째, 사람이 좋고. 어. 안 되는 분들 뭐 어깨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전부 다 자세만 고치면 다 고칩니다. 운동하면 다 고쳐요. 저는 자전거 타기가 됐건 수영이 됐건 뭐 달리기가 됐건 만드는 운동을 찾아야 됩니다. 수영하면 몸이 차워진다 안 해야 됩니다. 맨발 걷기 해가지고 발이 차워진다 하면 안 됩니다. 몸이 더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두들겨주고 이렇게 두들겨주고 이렇게 비벼주고 눈도 이렇게 비벼주고 비비십시오. 두들기십시오. 두들겨라 열린다. 비벼라. 더워진다. 비비면 더워져요. 땡겨라. 땡기고 비벼주고 돌려주고 이겁니다. 바로 그러면 얼굴이 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래요. 늙지 않았다. 더 젊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단 말이에요. 이게 노력이에요. 신간이 편해야 돼. 신장은 뼈를 주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신장 뒤에 있는 신장을 두들겨주고 그 다음에 간장은 뭐예요? 목석간. 제가 간장이 좋아진 거예요. 간장은 푸른 걸 먹어주고 간장이 좋아하는 게 잠이야. 그래서 제가 잠을 강조하는 겁니다. 푹 자고 나면은 간장이 회복이 돼요. 싱싱한 상태의 간을 유지합니다. 간이 커야 됩니다. 간땡이 키우십시오. 남자가 여자보다 간이 큽니다. 장군이에요. 방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간 기능을 보호하고 신장과 간장, 특히 신장 간장이 편하려면 특히 중앙토, 위장과 비장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운동하라. 자, 아픈 것을 아프지 않게 두들겨줘라. 꾸준히 하라. 예, 귀를 비벼줘라. 오므려줘라. 귀 구멍도 이렇게 해주고 당겨주고 해서 귀, 손, 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발입니다. 발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발을 이거 다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밟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편안하게 하려고. 좋은 점이 뭐냐? 목침으로 선다.
경추 1번에서부터 7번까지는요, 이 팔, 팔 어깨, 이 전체 등까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배고 잡니다, 실제로. 수건을 감아가지고 배고 자요. 경추가 닿게 차는데 수면을 취하는 방법이다. 잠을 잘 자는 방법이다. 발로 밟기도 하고 배고 자기도 하고. 핵심은 뭐냐? 목침의 핵심은 이 내 귀탱, 내 모서리입니다. 이것이 침을 놓는 거예요. 둥그런 것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가 해봤는데 저는 효과를 못 느꼈습니다. 맨발 걷기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맨발로 걷는다. 이거하고는 비교가 하지 마십시오. 이게 훨씬 더 수승합니다. 효과가 더 빠릅니다. 잠도 수면을 취합니다. 해보십시오. 이런 거 구하십시오. 아니면 벽돌을 두 개를 붙이거나 벽돌을 갖다가 날카롭게 해서 자극을 해보십시오. 발을 끝까지. 제가 지금 양말을 안 신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처음 할 때는 발이 시려워가지고 항상 발이 차웠거든요. 손발이 차웠어요. 발은 아랫목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에 영향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발 바닥을 잠깐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 이 발을 보여드리면 깨끗하잖아요. 만져보면 따뜻해요. 발의 기혈순환은 모든 인체의 장부에서부터 모든 기관들, 자율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이 가장 뿌리에 해당한다. 이거 반드시 유념하시고 발을 자극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모든 장기, 그러니까 머리까지, 머리가 맑아져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하시다가 궁금한 점은 010-3695-9103 전화하십시오.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약사 열애 물 집중하기 위해서 손을 알아차리면서 염불을 한다. 염불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가 호흡이거든요. 이 호흡 보는 거예요, 호흡. 약사 열애 물 발 뒤꿈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쭉 올라와가지고 이 발 가운데 용천 그 다음에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덥게 발을 이렇게 자꾸 밀어가지고 이게 열을 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거는 발 골고루 자극하면서 열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열이 나게끔 이렇게 밟아주라.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건 지금 안 발랐는데 초라든지 그 식용유를 발라가지고 매끄럽게 사포로 잘 손질을 해서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밟아주라. 미끄럽게 해주라.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꾹꾹. 예. 네. 확연히 좋아져 버립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양쪽.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복숭아씨 아래에 있는 거를 아픈 곳이 막혔다. 그러니까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눌러주십시오. 여기도 눌러가지고 아픈 데가 없으면, 저는 지금 아픈 데가 없거든요. 아픈 데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만 바꿔보십시오. 정말 운명이 바뀌고 숙면을 취합니다. 축지법이나 모든 에너지는 발가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렸다가 저는 이렇게 박수를 세게 치면서 이 반야심경이나 법선계를 하거든요. 이렇게 눌렀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기운이 있을 때는 배를 쳐줍니다. 이렇게. 이거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신장도 앞으로 할 때는 뒤로 쳐줘요. 등 뒤를 이렇게 밟으면서 쳐줍니다. 쳐주고 눌러주고 엉덩이도 고관절도 특히 중요하죠. 고관절 풀어줍니다. 이렇게. 남성의 정력이나 여성의 음수나 이거 모든 것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 튼튼해야 돼요. 신장 기능까지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들겨주고 이렇게 해주면 활력이 생기고 기혈수순환, 정기신이 가득 충전이 된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잠을 잘 잔다. 잠을 잘 자니까 배터리 충전이 충분히 되어 있다. 에너지가 넘친다. 이거를 유념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나무 약사 열애불.